그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철도시장 중에서도 저희가 시설협력 사업하고 그다음 주상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제 먼저 시설협력 사업에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성경과 상관하사업이었죠. 상인 조직을 보유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원 조건은, 국비 60%, 지방비 30%, 그 다음에 민간 10%입니다. 여기에서 뭐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5%를 추가 부담해서 지자체 35%, 민간 5%,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자부담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아케이드, 고객체험센터, 진입도로, 고객 세미시설 이런 걸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스 소방, 화재 안전시설, 그리고 그 CCTV나 안전시설 제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표시는 안 했지만,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마 그 저희 세부 공고문이라고 나올 건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시장에 가면은 고객들이 방을 보다가 화장실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화장실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느 시장에 갔더니 진짜 이 화장실은 어디를 가더라도 천적이 없는 명품 화장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시설 개선을 할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케이드도 보면 모든 시장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별화가 없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시장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을 할 때 어떤 머리에 보면 화장실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장에 가면은 진짜 화장실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어느 누가 와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시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 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사진이나 뭐 상층도 머리 짓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어느 시장에 갔든 진짜 고객 지원센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구경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북도청이 그 기화 행태에서 청와대인가요? 뭐 모방했는데 거기 뭐 관광객들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 전통시장도 그런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떤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행사사업은 그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그 화재 안전 감청거리 없는 시장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올해 18년도 제가 지금 신청 받는 건 19년 사업인데 18년 지원 대상을 보니까 노후전선을 준비하는 데가 19개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케이드 준비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한 30여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설인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후전선 정비가 아마 상인의 회장님들도 보시면 알겠고, 고객들도 보면 알아요. 시장을 갔는데, 이게 이제 화재가 뭐 날려고 해서 나는 건 아니지만, 건물을 봤을 때, 손님들이 전선이 너무 얽히적게 설켜있으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지원 대상 중에서도 특히, 노후전선 정비는 반드시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상인회에서 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후전선을 정비가 되고 나서 물론 정비된 시장도 있습니다. 아케이드 할 때 한꺼번에 그 정비 시설 개선 들어가면은 그게 깨끗해지는데 그러지 않고 그 제가 어느 시장을 연말에 가봤었는데요. 거기는 너무 전선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탄이 들어오고 어디를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멀티적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불이 안 나는 것도 이상할 정도로 그런 고객들도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느끼는 거거든요. 요즘 뭐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서울의 대중목욕탕 3분의 1인가 1인가가 화재 나면 도망갈 곳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장에서도 고객들이 이런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갔는데 시장만큼은 화재가 나더라도 아니면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깨끗하구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18년도에 사업이 선정된 시장이 있으시면 자기 시장을 봤을 때
진짜 여기는 노후전선 전기가 시급하다. 그럼 저희 올해 상반기 내에 운영지침을 개정할 계획이거든요. 전포의 콘센트까지 전기시설 안에서만 허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업계획을 변경한다 하면 저희가 지방청 통해서 바로 변경을 추진해가지고 노후전선부터 바로 전기하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18년 예산 편성 계획인데요. 그래서 그 우선 지원 대상이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전선 전기 사업을 추진한 시장, 그리고 저희가 또 관심도가 많은 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 조율 동결 합의 시장, 합의 사항이 일정 비율 이상인 시장, 그 다음에 화재 공제, 화재 보험 가입률이 뭐 50% 이상인 시장은 우선 지원 대상이고요. 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추진되지 못한 시장,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는 시장, 지자체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시장은 다음년도 참여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신설행사 사업을 공인형태 했는데 매년 지적받은 사항이 그 실집행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감사원에서 저희 부 와가지고 모두 실집행률하고 반납 문제에 대해서 저희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까지 지금 쓴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년도 예산 편성 절차인데요. 저희 시설자 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된 사전 준비 절차는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컨설팅이나 연구 영역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인 건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셔야 되고 합의서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 및 민간 부담금 확보, 지자체 재정 투자 투입자 심사, 견적서를 통한 사업비 산출 등 사전 절차를 좀 이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노출전선 정비 이외에 사유재산 같이 증대하는 사업은 전부 지원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사업은 이제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실집행위를 갖기 때문에 시설인단을 아케이드 하겠다. 근데 이게 뭐, 아케이드를 하겠다든가, 고기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타깃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당연도 사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예산도 편성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매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 영역 하다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당연히 사업이 집행이 못하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지자체와 협의하실 때 단연도 사업을 해서 당연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당연도 집행 그 사업 계획 예산을 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것은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을 한 70에서 80%까지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연구해서 지자체하고 사업계획 던질 때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절차입니다. 사업 신청은 올해 2월 28일까지 그 시장 시군구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청, 시도나 전문가랑 합동 점검을 4월달까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저희 부하고 각 시도하고 최종 선정 협의를 해서 5월 말에 기재부에 예산 제출하면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을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운영지침 개정사항이 일부 혼선이 있어서 지금 이게 작년도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개정사항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르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올해 지침 개정문 중에 하나가 일부 시장에 이제 건물 지하가 이제 상권이 실태해서 주변에 이제 주차장 부지 확보할 공간도 없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 공간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전기가스 소방 안전점검 합니다. 근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이게 실제 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개선 이행이 있었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안전점검 결과가 상임위도 제공이 되고 지자체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18년도에 제재를 받았으면 2020년까지 그게 시설 현장 사업에 그 지원 대상이면 이걸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안 하면 다른 사업들 그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3년간 지원 배제하는 계획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 시군구하고 시장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18년대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게 실집행이 50%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사업을 차례 제한시키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추진 동의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몇 부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업 추진 동의서가 단순하게 가게 이름, 각 상호, 그 다음에 대표자, 그 다음에 서명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허위 증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에 지층개정하면서 저희가 그 연락처하고 대표자의 그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동의서 증거 절차에 뭐 내용을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에 있어서 이게 이제 시장 상인에서 이탁을 받을 때 이게 뭐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그 수익이 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사용료에 대한 무상입학 불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규모에 따라서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적정대로 이제 무상입학 금지가 돼서 그러면 얼마를 입학받은 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익과 지출을 추계해가지고 순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상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 지금까지 시설 현장 사업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그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 국정과제도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88%까지 확대하겠다. 이게 지금 저희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지원할 때 최우선 내용이 지금까지 공익 전용 주차장이 없는 곳에 신청할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계획서상으로는 뭐 신청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한 43곳 정도는 신규 주차장 설치하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그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규모는 약 127곳은 제 예산상 규모고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 조성 예산은 382억 원입니다. 여기에 그 공공사설 시장 그 위험 보조 12억 빼면은 주차장 건립 개보수 하는 비용에 1,070억이 이제 들어갑니다. 대상은 시설 현장은 똑같습니다. 전통시장 상장과 상권 하사업구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민간 부담이 역시 국비 60%, 지방비 40%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에 대해서 신규 건립, 기존 주차장의 개보수, 그 다음에 기존의 주차장이 있는 곳에 대해서 주차장 확장, 뭐 주차 빌딩을 뭐 건립할 수 있는 곳은 주차 빌딩 건립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대한 공공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전 주차장 이용 보조. 시장에 따라서는 도저히 그 주차장 부지가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이제 주차장이 있더라도 뭐 주차비 30년밖에 안 돼서 고객이 많이 와서 추가로도 필요하다. 그러면 인근에 사설 주차장을 해방 맺어서 주차장을 고객용으로 그 사설 주차장하고 뭐 20년을 협약을 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쿠폰 발행해서 이용료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뭐 반드시 우리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유주차장 만들어야겠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설 주차장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설주차장을 저희가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데 해마다 신청이 낮아가지고 올해도 예산, 작년에 예산을 한 2억 얼마 정도 2억 그 반납했습니다. 근데 뭐 기존에 있는 주차장 갖고 있는데도 더 필요한 때는 주변 사설주차장 활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1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 만료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는데 뭐 지침은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도 시설 행사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시설 행사사업 운영 지침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그 일부를 허용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지금 작년에 실집행률이 50% 미만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국회에서 제가 좀 약간 혼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 주차장 조성한다든가 대규모의 어떤 증설을 하는 것. 이 주차장도 저희가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돈이 내려가가지고 예산 집행까지 한 대개 보면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토지 매입에서 80년짜리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사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지자체가 매칭이 안 되니까 그냥 9월이나 10월달에 지자체를 통해서 그냥 예산 교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해에는 그렇게 해서 그 시장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20억이 나왔는데 연말까지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새로이 신설하거나 그 다음에 옆에 뭐 증설하는 것도 신설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차장 활용해서 주차 빌딩을 짓는다. 그러면은 지자체 예산 집행 시기하고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반드시 연차로 분할해가지고 그 신청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 연도에는 일단 뭐 토지 매입만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토지가 뭐 지자체 소유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 건립하겠다. 그러면은 뭐 설계, 공사, 설계 비용만 반영하고 나머지 공사 비용은 그 다음 연도에. 그러면은 그렇게 연차로 들어온 데는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거기는 이제 계속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할 테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신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원 이상은 사전 컨설팅이나 또 지원분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 상인분들, 그 다음에 인근 주민분들, 그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도 지자체가 예산을 4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자체하고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지자체가 예산 뭐 반영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이 1월 말에 들어오면 저희가 2월달부터 현장평가를 해서 3월달에는 선정을 하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중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주차 빌딩 등 저희가 규모가 되면서 저희가 그 조사과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평균 주차 면적 한 220여 명, 저희는 주차장 있는 데가 평균적으로 한 87명 정도입니다. 제 평균이 시장 규모하고는 이거 다 떠나서 예전에 15년도 시태 조사를 했더니 평균 교육하고 있는 주차는 87명. 그래서 그 미만인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 80년까지는 지원을 하자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실집행률 제고를 해서 예산 대비 135% 이렇게 막 뽑았는데 이게 너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정될 때는 지자체 예산 교부 신청하면 3월달에 신청이 들어오면 3월달에 그 해당 지자체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국비부터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금년도는 추진하려고 합니다.